일어났는데 벌써 오후 3시가 넘었거든요. 그 새로 생긴 빵집이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시간도 3시 이렇게 늦었고 비도 오고 하니까 오픈한 지 이제 한두 달 됐으니까 가보면 많이 기다리지 않고 사갈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나서 아베베 오버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이응 비읍비읍 베이커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저기다. 아베베 베이커리. 저는 오자마자 당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피스타치오를 미친 듯이 하나 흡입을 해버렸고요. 녹조류가 생겼네. 네모가 먹는 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떤지 후기 후기.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비주얼은 녹조류인데 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크림이 장난이 아니에요. 먹어보세요. 이렇게 녹차 크림이 되게 크림이 와. 맛있어. 왜? 햄버거 같이 되어있네. 햄버거? 빵이 두 개고 위아래로 빵이 되어있잖아. 가운데는 다 크림이야. 나는 피스타치오 빵을 다 먹었는데 크림이 엄청 많이 남았다니까. 이게 크림이 장난 아니야. 크림이 반인데? 달기는 단데 또 그렇게 엄청 달지는 않아. 크림이 좀 맛있어. 사빠리 아니야. 깔끔하네. 빵도 맛있네. 빵도 그지? 빵이 짜는 게 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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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안 기름지지. 도넛인데 그러네. 도넛인지 몰랐어. 도넛인데 기름지지 않고 안에 크림이 굉장히 풍부하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겉에 있는 요런 것도 엄청 많이 발라져 있어갖고 맛이 촉촉스 클로렐라 스타일 촉촉스 촉촉스인데 굉장히 맛이 풍부한 그런 도넛입니다. 건강 할 것 같지만 건강하지 않은 점점점 아이 하필 꺼내준 게 큰이 없대요. 귀걸이 이벤트 오늘까지 택배 받은 거 다 포장해가지고 여보세요 사전 접수했거든요. 누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내 메일 안 보낸 거 같아서. 아니 잠깐만. 가서 메일 보낼게. 내일. 유황계 수의 신장 8점 말씀 어미 도장을 딱 찍어놨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무시함 숭배하는 자, 거짓말을 모든 자를 주와 구해 전대적 너무 좋도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에이세컨즈 매일 입는 교복 롤업진에다가 루퍼 신고 애프터먼데이에서 샀던 귀여운 체크 블라우스. 이 블라우스 요즘 너무 자주 입고 있는데 귀여우면서 뭔가 단정한 느낌도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또 에이세컨즈 블라우스를 시원하게 단정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빨리 가을 옷 입고 싶은데 아직 날씨가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습니다. 가을 옷이 빨리 입고 싶은 목요일 이렇게 입고 출근했습니다. 포엠에서 오는 길에 나 잠옷까지 안 나오게 찍어줘. 포엠 저희들의 퇴근길 방앗간에서 디저트를 사왔는데요. 간만에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쁘게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렛츠 무빙 Egg Tartu and Gourmet Butter Cookie. 화강암이에요? 어떤 부부들은 그런 거 있잖아. 어떤 부부들은 퇴근 후에 뭔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릴렉싱 부부 타임을 가진다면 우리는 각자의 시간. 아! 개인적인 시간. 우리는 서로의 각방의 시간. 우리는 디저트를 먹으며 릴렉싱 타임을 즐긴다. 에그 타르트의 단면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은 까놀래. 아이씨. 이거 너무 쫀득해서 칼이 안 들더라. 쫀득쫀득 겉바속초. 정확히 반을 잘라서 반씩 먹어야 싸움이 안 나지요. 촉촉. 근데 내가 하는 먹방은 재미가 없어. 여보가 해. 하나만 먹어서. 너의 그런 맛 후기가 웃겨. 맛 후기. 오우 촉촉스. 그 꽃게의 내장 같은 내장 같은 느낌이랄까? 어우 달다. 에헤 소박이 나왔다. 소박이도 먹고 싶어요? 물어봐. 소박아 먹고 싶어? 냄새는 맡아볼래? 귀여워. 냄새는 맡아봐. 귀여워. 안돼 찌찌 오지마. 큰일 났다. 찌찌도 온다. 찌찌도 냄새 한번 맡아봐. 귀여워. 가 이제. 먹는 거 아니야. 그랬어? 이제 그랬어? 귀여워. 부들부들. 맛있네. 엄청 달진 않다 그래. 담백하네. 누군가는 깔깔대면서 웃을지도. 끼룩끼룩 끼룩끼룩끼룩. 갑자기 부산 가고 싶다. 강릉 가고 싶다. 부산 바캉스 가고 싶다. 강릉 가고 타타키. 싶다. 타타키 스타일. 더워서 그러면 고수밥도 먹고 양갈비도 먹고 꿔바로우도 먹고 하면 또 너무 투머치 아니야? 항상 투머치. 김볶음이 양꼬치. 짧게 더 짧게 있어. 단골. 안녕하세요. 그러면 고수밥 양갈비 더 맛있는 집이지만 수단 양고기 하나.
써가지고는 메뉴판이 없네. 바꿔 있다. 오늘 또 둘이서 과하게 시켰다. 먹고 죽자. 시계가 갑자기? 느낌있다. 시계랑 액세서리. 네가 작년에 사줬잖아, 여름에. 누가 사줬는지 느낌있다. 내가 사줄게, 그래놓고. 내 마음을 카메라로 표현할게. 일단 네가 계산해, 그래놓고 왜 안 갚아요? 그 침란한 마음을 내 카메라에 넣어. 찍는 거. 뒤에 붙이는 거나 사든지. 오늘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 아이씨, 마파두부 여보. 마파두부가 남다르다. 두부 이렇게 많이 크게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마파두부로 좀 많이 듯. 오, 됐어. 너무 많이 됐다. 배불러. 거의 다 먹었다, 그지? 너 거의 다 먹었어. 마파두부가 엄청 맛있었어요. 너무 짜지 않고 좋아요. 단단한 큰 두부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불러. 어? 저기였나? 여기잖아. 스마일 명품 찹쌀 가루. 찹쌀 맞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사지? 가루이랑 찹쌀 동치는 거야? 응, 세 개 두 개 할까? 아, 이게 빠베기 세 개요? 네, 빠베기 세 개? 핫 들어가는 거 있죠? 핫도넛 두 개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시러 왔는데 이게 라떼아트가 너무 화가가 많았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 참새 얼굴이다. 참새 얼굴. 어디 참새가 어디 있다는 거야? 요게 진짜 어거 의미부여 장난 아니다. 오진다 오죠. 저는 디카페인 아포가토를 시켰습니다. 아까
아까 밥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다 그지? 그래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어? 랭스. 아이 오징어 오징어. 안 돼, 안 돼. 갈게. 안 돼, 안 돼. 노랭이 잘 있어? 들어가 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롱 청 스커트에 하루타 로퍼를 신고 스커트는 A세컨즈. 봄에 사가지고 진짜 여름에 올 여름 봄에 진짜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A세컨즈 청스커트에 위에 셔츠를 그냥 크롭 셔츠인데 단정하게 깔끔하게 캐주얼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바스락거리는 크롭 셔츠는 제가 요 컬러랑 깔끔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름에도 잘 입지만 저는 안에 이렇게 니트 레이어드해서 겨울 그리고 초봄까지도 정말 너무너무 잘 활용해서 입고 있는 크롭 셔츠입니다. 요거는 숍 베일에서 한 3년 전에 구매를 했었는데 여전히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은 또 이렇게 심플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그래도 클래식해 보이는 오늘 이 셔츠랑 청스커트가 입고 싶어서 입고 나왔는데 나름 마음에 드네요. 주말은 이렇게 입고 또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초록색 시원한 블라우스에 초록색과 잘 어울리는 베이지 겨자색 크롭 팬츠를 입고 로퍼를 신고 이렇게 입고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진짜 애매하니까 여름 샌들이 너무 신기 싫어가지고 계속 로퍼는 신고 있는데 위에 옷은 아직도 더워서 여름 옷이고 뭐 그런 애매한 그런 느낌 씁니다.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나름 편하지만 위에는 시원하지만 발은 단정하게 이렇게 한번 입고 출근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일요일 인사를 마지막으로 브이로그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영상 모아가지고 일요일에 브이로그로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